순종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하신 곳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성막 안과 성막 밖을 구분하신 이유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울타리는 성결함을 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을 베푼다고 해서 성결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서 절대 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을 때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예수 피 외에는 절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제를 넣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옷을 빨 때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의 옷을 깨끗이 빤 자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세상의 타락에 빠져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만 하고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하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적 싸움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예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행실입니다. 그 의로운 행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었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할까요?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막은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흰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울타리는 어떻게 들어갔냐? 반드시 동쪽에 있는 유일한 성막 문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의 꼴을,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저 동쪽에 난 양의 문으로만 들어갈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원주의처럼 여러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